미니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초간단 수색 체험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네, 일단은 진짜 초간단이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준비물은 서클통, 서클컵, 물, 물풀, 수다, 통클레입니다. 네, 일단 통글서클컵은 기본 준비물, 그리고 물은 누구나 집에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도어식 통클레에 사용할 것인데 아무 통클레도 돼요. 아이폰 같은 통클레 되고 그런 것도 됩니다. 그리고 물풀은 짝풀도 되고요. 소다는 식초다나 베이킹소다 다 됩니다. 네, 먼저 통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볼클레 넣어주신 다음에 볼클레를 다 우려주듯이 해줍니다. 저는 볼클레를 건져내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다 해줍니다. 네, 여러분 속다가 이게 불어졌어요. 네, 안 부러지는 새 숟가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되게 밝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근데 계속 숟다보면 뭉칠 기세입니다. 그래서 물 더 추가해서 좀 더 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뭉칠 것 같아. 네, 이제 이거에다가 물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풀은 궁극체 좋은 풀만 되고요. 요즘에 나온 좋은 풀은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아, 너무 넘칠 것 같아서 걱정돼요. 네, 거의 완성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과정만 거쳐도 이렇게 거의 완성하려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다를 넣어서 뭉치게 해줍니다. 소다 많이 넣으시면 망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계속 넣어주셔야 합니다. 화면이 밝아서 색깔이 되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네, 이제 이렇게 뭉쳐갑니다. 오! 쫀쫀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 뻑뻑해. 이렇게 통에서도 잘 떼어줍니다. 오, 지금 되게 탱글탱글하고 지금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이게 지금 방금 만져서 조금 손에 묻을 수가 있긴 한데 진짜 탱글탱글하고 짱! 잘 늘어나요. 껌처럼. 랩도 잘 되고 풍선도 됩니다. 이거 시간 지나면 2층이에요. 2층 그 돌이 2층으로 올라가서 아래 액기가 되고 위에가 돌이 되는데 그거를 분리하면 위에는 돌 액기가 되고 아래는 그냥 액기가 됩니다. 그쵸 진짜 치약 같죠? 뭔가 지금 시간이 지났으면 탱탱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물치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기서 방금 이렇게 넣었다가 괜히 쫙 펴져요. 딱히 안이 알맞아서 다시 넣었더니 계속 나와요. 진짜 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꺼내는데 너무 깨끗이 꺼내지고 이렇게 물어서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직접 보시면 더 예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진짜 간단하게도 액체기물을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액기 초보자들한테 진짜 강추합니다. 한 번씩 꼭 만들어보세요. 진짜 거의 다 제가 올리는 건 좀 더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초간단 액기 만들어보았고요.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미였습니다.